안녕하십니까. 저는 애들런 테크놀로지에 근무하는 임종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보실 비디오는 기존에 배터리를 사용하는 그런 디바이스에서 전류 측정이 중요한데 전형적인 방법인 스코프로 재는 방법과 저희 디스파워 어널라이즈 재는 방법을 비교하고 어떻게 틀린지 어떤 점이 좋은지를 보시는 비디오를 보시겠습니다. 자, 기존에 스코프에서 재는 전형적인 방법은 이렇게 클램폰 전류 프로브를 통해서 측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장점으로는 밴드 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트랜지언트 리스폰스 같은 그런 전류를 측정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고전류를 측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15A까지 측정을 할수 있고요. 대역폭이 크기 때문에 레이즈 타임이 굉장히 짧은 그런 전류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DUT의 전류를 측정하기 위해서 어떤 패스를 끊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간편하게 측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디스파워 어널라이저의 모델인 N6781A라는 그런 마듈에 대해서 거기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이 시미스 매저먼트라는 자연스럽게 측정하는 방법인데요. 그의 장점을 보시면은 우선 해상도가 28비트처럼 굉장히 높은 그런 해상도로 측정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좀더 정확하게 측정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전류 100나노암페어에서 3암페어까지 측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레인지가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이것을 바꾸게 되는데 자동으로 바꾸는데 그때 이렇게 그리치 같은 그런 좀 파형이 나타나지 않고요. 그다음에 전압 전류 그다음에 가치제기 때문에 동시제기 때문에 얼만큼 용량을 사용하는지 배터리 에너지가 얼만큼 나오는지를 아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각각 그 방식에 대해서 저희가 제한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코프는 쉽게 굉장히 좋은 스코프라도 전류 프로브를 통해서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 노이즈가 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광대역 폭인 측정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수직 노이즈가 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기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성을 제거하거나 옵셋 에러를 이렇게 보정해줘야 된다든가 또는 이렇게 터닝을 많이 해서 감도를 높이는 방법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약점은 보통 10mA 스케일 디비전을 측정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 디스파워 어널라이저에서 사용하는 6781에서 그런 제한점들을 본다면 대역폭이 내부에서 측정하고 또 이게 바로 물려서기 때문에 30kHz 정도 그렇게 낮고요. 그다음에 커다란 전류, 즉 3A까지 측정이 가능하고 현재 저희가 제공하는 마듈은 두 가지 마듈에서만 그런 제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실제 디바이스에서만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DUT는 날씨를 온도와 습도를 바깥에서 야외에서 재서 실내로 이렇게 송신을 하는 트랜스미터이고요. 이 안에는 배터리와 센서와 그다음에 그 트랜스미터가 같이 들어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볼트를 저희가 이렇게 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송신을 하게 되는데 그 파형을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스코프에서 잡았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 전류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회선을 다섯 번 감았습니다. 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보통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클램프온 전류 프로브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5mA인데 이것은 많이 감았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도를 좀 향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크린을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노이즈들이 많이 끼게 됨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전류를 측정하는 부분이 상당히 노란색으로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요. 물론 옵셋도 잘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와 반면에 저희 디스파워 어널라이저 측정을 해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정확하게 측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디스파워 어널라이저에서 안에서 저희가 굉장히 해상도를 높게 측정을 하고 바로 물려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값을 알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스크린에서 이것을 2mA로 이렇게 바꿨고요. 그 없애도 좀 확대를 했는데 이렇게 저전류의 파형을 보고 싶은데 정확하지 않음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와 반면에 저희 제품은 같은 2mA로 했을 때 이렇게 테이블을 가지고 가면 그 값들이 어떤 값들이 나오는지 지금 8.4mA가 인가됨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마크 사이에는 얼만큼 델타 값이 있는지 정확하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해상도를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실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이크로 암페어 레벨까지 바꿔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부분을 저희가 줌잉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크로를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어느 정도인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0 마이크로 암페어 스케일로 바꿨고요. 그 값이 어떤 파형과 다이나믹하게 측정하는지를 여러분께서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정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보신 그런 비디오는 저희가 전형적인 방법인 전류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스코프를 사용하는 방법과 DC 파워 어널지를 방법을 서로 비교해 보았고, 또 이것들이 어떠한 장점과 어떠한 제한점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선택 기준에 의해서 제품들을 구입하시고, 또 저희 제품을 통해서 DC 파워 어널지를 통해서 저전류와 정확한 전류를 측정하실 수 있음을 비디오로 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